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인 최초 해외 힙합 뮤직비디오 리액션 전문 채널인 24/7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 리액션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24/7 Yo, what up? 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마이크 씩플로우입니다. 마이크 씩플로우. 그런데 마이크 씩플로우 단독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태국 힙합의 대세 래퍼인 영웅과 함께하는 듀엣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곡의 제목이 쿤넌이라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that person, 그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굉장히 또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풋풋한 좀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힙합 뮤직비디오인 것 같고, 곡이 진짜 편안하고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씩플로우와 영웅이 함께한 쿤넌, 그리고 프로듀스 바이 스넙입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 가볼게요. 오케이, let's get into it. 고등학교의 교실 같죠? 학교 교내 방송인 것 같아요. 간만에 태국 힙합스러운 곡을 한번 듣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편안한 바이브와 조금은 약간 게으르고 레이지하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좀 산뜻한 느낌의 힙합 곡을 듣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야, 여기서도 까메오로 나오네요. 영웅의 목소리가 더 이런 비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곡이 뭔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편안한 느낌의, 약간은 잠시 휴식을 맡길 수 있을 법한 곡으로 느껴져요. 아, 이런 곡들도 필요하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곡 같아요. 아, 풋풋하다. 어? 태권도? 오, 태권도 장면이 나오네요.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 도복 뒤에 한국 무슨 고등학교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야, 태권도 씬이 나오니 또 한국 사람으로서 반갑네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태국의 그 교과 과정에서도 태권도를 배우는 수업이 있나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도 들어간 건가?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이제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은 아닌데,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군대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우, 중요한 곳을 맞아버렸어. 영웅의 목소리도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아. 레이지한 느낌으로.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 들으면은 늦잠을 더 잘 것 같아요. 이 곡은. 다이아몬드가 되게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수줍은 학생 역할을 맡았나봐요. 연기를 은근히 잘한다니까. 픽스드. 마이크. 오, 누가 잡았어? 자칫하면 여학생이 맞을 뻔 했는데? 오. 뭔가 다이아몬드가 아웃사이더 같은 캐릭터였는데, 아, 이 사건 이후로 또 짝사랑하는 그녀한테 점수를 딸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야, 이 노래는 진짜 아침에 들어야 되는 노래인가 봐. 오, 성공한 것 같아요. 뒤에 영어 픽스드.
아니 다이아몬드는 그 예전에 F 히어로 뮤직비디오에서도 연기자로 출연했잖아요. 어우씨 연기자로서의 어떤 재능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간만에 풋풋하고 유쾌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힙합곡이어서 아, 제 마음도 너무 편안하네요. 마이크 세이플러와 영웅이 함께한 쿤넌 프로듀스 바이 스나프 뮤직비디오 리액션 이렇게 해봤습니다. 영웅의 목소리가 역시나 너무 좋긴 한데 이 곡에서는 아침에 이 곡을 들으면 오히려 잠이 들 것 같아요. 잠을 더 자고 싶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로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간만에 또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또 마음도 깨끗해지고 평온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고갑. February 24/7 칠린